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어제 개발 사업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민 사이 극심한 찬반 갈등이 일었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파리 형태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 앞으로 사업 향방은 어떻게 될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민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에 마라도 2배 면적으로 추진 중인 동물 테마파크 사업.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한 동물 500여 마리를 관람할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안과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부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싸고 수년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돼야 저희 동네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저께 3월 3일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 솔직히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고. 선을리는 2019년 4월 9일 마을총회를 통해서 압도적인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부결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의 갈등이 추스려지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변경안은 부결됐지만 법적 분쟁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측 대표가 지난해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은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회사 직원 명의로 반대 측 주민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찬성 측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전 이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는 2007년 사업 추진 당시 옛 북제주군 소유의 공유지 24만 7,800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해도 토지 소유권 자체가 사업자에게 이미 넘어가 제주도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업기간 1년을 연장받은 제주 동물 테마파크에 완공까지 허락된 시간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에서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표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